네, 투부정사 문제풀이 책 오답이에요. 그래서 지금 몇 페이지냐면 26페이지에 1번이고 얘는 목적이죠. 본인의 오래된 친구들을 찾기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썼고요. 얘도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TV를 켰다. 목적. 다음에 게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목적. 3번 같은 경우는 요거 목적이 아니에요. 명사수식이라고 했죠. 네, 햇빛 밑에서 쓸만한 캡, 쓸만한 캡을 샀다 해서 명사수식이니까 얘는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적 용법이죠.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말했죠? 얘가 목적어라고. 야, I would like 하고 싶다. to 부정사가 목적어가 하고 싶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to 목적으로 나왔다는 건 이게 명사적 용법이거든요. 너랑 같이 점심 먹고 싶다라고 목적으로 갔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그 삶에 있어서 그의 목표는 주어. 이제 뭐냐면 투부정사다. 액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것이라고 해석이 된것 같아. 삶에 있어서 그의 목표는 액터가 되는 것이다 해가지고 주격 보어의 것이다라고 명사로 또 썼네. 그럼 얘 명사적, 명사적, 형용사적. 얘네 둘만 부사적 용법. 그러니까 얘네 둘만 똑같다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러면? 네. 또야. 몇 번? 30쪽에 3번. 네. 3번 가볼게요. 지금 요 2랑 지금 전반적인 2랑 다른 2를 이제 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 2랑 다 나머지 2는 다 전치사 2거든요. 근데 지금 얘 2만 투부정사 2예요. 뭐 어떤 느낌으로 받으면 되는 거냐면 그는 지금 어디로 갈 계획은 투 여기로 몬테고 베이로 뭐뭐 로라는 전치사 여기 지금 명사 나왔네. 다음에 who is that girl? 야, 저 여자 누구야? 말코미가 지금 이제 speaking to that girl 앞에 있는 여기 에이, to that girl 그 여자에게 말하고 있는데 저 여자 누구야?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 전치사 투예요 얘도. 다음에 네, 전치사 2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이요. 4번 같은 경우는 그는 지금 가고 있어. 투 타일랜드로. 명사. 다음에 이거 오늘 했던 거 기억함? 오늘 시험이었잖아. Look forward to ing. 이 2는 무슨 2? 전치사 2. 전치사니까 ing 나왔지. 이게 투 부정사였으면 투 동사 원형 나왔겠지. 얘도 전치사 2. 얘도 3번만. 3번은 I threw the ball away. 나는 볼을 던졌어. Because. 왜냐면 I want to. 내가 그러고 싶었으니까. 이거 지금 누가 있냐? 그러면은 리오나 네가 생각했을 때 여기 뒤에 뭐가 생략돼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요 부분. Because. 왜냐? 나는 threw the ball away를 하고 싶었으니까 이거 거잖아. 그래서 지금 얘 혼자 남아있는 2는 뭐야? 뒤에 있는 부분이 앞에 있는 요게 똑같이 들어가니까 생략을 한 거잖아. 그런 걸 대부정사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냥 안 쓰는 거지. 앞에 있는 애를 요 뒤에 있는 애도 분명히 뒤에 그대로 오니까 그냥 안 쓰는 거. 그래서 투만 남기는 거. 이거를 대부정사라고 한다는 거죠. 혼자 남기는 거죠, 그냥. 그래서 얘만 투부정사일 뿐이고요. 나머지는 다 전치사 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요. 30쪽에 6번이요. 지금 요것 중에서 오밋이라는 단어를 모르려나? 오밋이 빼뜨리다라는 뜻이거든요. 빼도 되는 거. 생략이 가능한 게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봐볼게요. 생략 가능한 거. Well, it's really hard to say. 말하는 게 너무 야, 이거 투부정사는 너무 힘들어. 이 진주어야. 투부정사 너무 힘들어. 진주를 어떻게 빼? 진주를 어떻게 빼? 주어인데? 주어를 어떻게 빼? 다음에 이걸 어떻게 빼? I hadn't decided. 나 결정하지 못해서 뭘 살지. 이거 목적으로 썼는데? 이걸 어떻게 빼? 못 빼, 못 빼. 다음 3번. Please give me something cold to drink. 마실 만한 something을 나에게 좀 줘. 아, 좀 차가운 거좀 줘. 이거잖아. 마실 만한 something. 이거는 무슨적 용법으로 쓴 거야?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쓴 거거든? 투부정사가. 형용사를 왜 빼?
우리가 뺄수 있는 건 부사밖에 없어. 부사정용법은 없어도 그만이야. 근데 형용사정용법은 빼지 않아요. 우선 그렇다 치고, 그럼 다음 5번.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건 is 뭐냐면, 와, 이거 주격 보어인데 뺀다고? 얘를 어떻게 빼? 그쵸? 얘도 못 빼. 그럼 지금 4번이에요. 이게 대부정사 아닐까? 나 이거 질문 누가 했냐? 박유나? You may go to the party. 너는 파티를 가도 돼. If you want to. 네가 원하면. 이거거든? 여기 이거에 뒤에 생략된 게 뭐야? Go to the party. 네가 만약에 go to the party 하고 싶으면 go to the party 해도 돼. 이거잖아. 근데 이때는 go to the party가 그대로 들어가니까 생략 가능하다고. 그러면 go는 생략 가능하네. 나머지 혼자 남아있는 to가 뭐라고? 대부정사 to. 괜찮아, 그럼 이거네? 예. 네. 또요. 야, 꼼꼼하게 물어봐. 네. 31쪽에 13번이요. 이거를요, 여러분. 아마 지금 여기에 늪에서 여러분 벗어나세요. 이게 계속 여기 왔다 갔다 바꾸는 거에서 이게 한번 괜찮아지면은 계속 이게 그 컨셉이 보이는 건데 이게 한번 자꾸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컨셉이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지금 요 중에서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인 얘가 좀 틀린 거고, 다음에 마지막 문장인 얘가 지금 그렇게 틀린 거니까 바꿔서 한번 지금 바로 볼게요. 지금 위에 거를 밑에 거로 한번 더 가볼 거야. 우선은 잘못된 게뭔줄 아? 누구랑 누가 짝꿍이 됐음, 내가? 주어랑 투부정사랑 짝꿍이 됐음. 누구랑 누구 짝꿍. 그리고 is이랑 that이 짝꿍이라는데 왜 story가 왜 나오냐는 거야. 여기에 is이랑 that이 짝꿍이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 자리엔 뭐가 와야 되는 거임? 잠깐만, 여기 잘 보이겠다. it seems that 여기에 story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응. is이랑 that이 짝꿍이라고 우선 기본적으로. 그럼 괜찮을까? 이거 첫 번째 건 괜찮죠? 다음에 두 번째 거로 또 이제 바꿔볼게요. 요 바로 위에 있는 거를 이제 밑으로 갈 거야. 밑에 있는 거, 이제 이거를, 이거 위에 건 괜찮네. 왜냐하면 위에 거는 더보이 나왔고, 투부정사 나왔으니까. 주어 나오고, 투부정사 나왔잖아. 이제 뭐라 해야 돼? 인 나오고, 덴 나오면 돼. 여기까지 괜찮은 것 같아. 이때 짝꿍, 주어랑 투부정사 짝꿍,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아니, 과거 시제인데 뭐하러 현재 시제로 바꾸냐? 그렇잖아. 지금 여기서 과거 시제인데 여기 왜 현재 시제고 그냥 그대로 내려와야지 뭐하러 현재 시제로 바꾸냐는 거야. 여기 seem to로 그냥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헷갈려 하지 마세요. 봐. To have PP라고 이제 나왔죠, 갑자기? To have PP라고. 그럼 생각해, 얘들아. 나 지금 여기서, 아, 이거 지금 누가 했냐? 그려놔. To have PP는 어떤 느낌인 거냐면은 요 시제보다 여기 있는 이게 기준점이야. 이 기준점보다 앞선 시제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이 시제가 지금 과거야. 이게 To have PP가 있네. 그러면은 밑에는 뭐를 써야 되게? 과거 앞선 시제라는 거잖아. 이 시점보다 앞선 시제를 쓰면 되는 거라서 과거보다 앞선 시제 뭐야? 과거 완료. Had PP를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로스트 아니고 헤드로스트로 쓰면은 요게 살려서 내려오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조금 바꿔서 위에 거로 그냥 가야겠다. 바꿔서 여기가 심즈야. 이거는 to have lost 그대로야. 그럼 예진아, 이거 밑에 뭐 와야 되게? 아니. 심즈는 그대로 내려오겠지, 아마? 심즈는 그대로 심즈라고 내려올 거야. 그치? 그럼 얘는? 과거 시제 와야 돼. 과거 완료 시제 와야 돼. 즉, 로스트 와야 되냐? 헤드 로스트 와야 되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야. 요거는 시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현재 시제보다 앞선 시제라는 거잖아. 그러면 과거 오면 되는 거야. 지금 여기가 과거면
여기가 과거 seemed라고 나왔어. 그러면 요거 과거보다 앞선 시제라는 뜻이구나. had lost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가 seems다. 근데 여기 to have lost다. 그러면 여기는 그냥 lost. 현재보다 앞선 시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요거가 기준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기준 시점이랑 그냥 to 부정사 나왔다? 그럼 기준 시점이랑 똑같이 과거형 써주면 돼요. 근데 이 기준 시점 뒤에 to have PP가 있다? 그럼 기준 시점보다 앞에 거, 즉 과거보다 앞에 거, 요게 만약에 현재 시제면 현재보다 앞에 거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이거 다음 주에 우리 시제하거든요. 그냥 약간 선을 그리세요. 여기가 현재예요. 여기가 과거예요. 과거보다 앞선 시제는요? 과거 완료예요. 한 칸씩 간다는 거죠. 한 칸씩. 됐을까? 이거는 한번더 보면은 될거 같고, 이거 또 질문해도 돼. 한번또 설명해 줄 테니까. 우리 지금 이거 하면서. 지금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어. 또. 요거에 8번 가면 되죠? 예, 네, 이거 8번 가볼게요. 우선은 첫 번째 거 보는 거, 이거 누가 물어봤지? 유나, 이거 첫 번째 거알것 같아. 어디에 틀렸게? 첫 번째 거 알아야 돼. 그치, 그치. 이시랑 대시 짝꿍이니까. 우선 그거 하나 틀렸, 2번은 이제 가야 돼. 다음에 이제 5번. 5번에서 이제 한번더 살펴볼 건데요. 야, steam 다음에 투부정사야. 투부정사라니까? 헤드가 뭐야? 헤브지. 뭐가 되든. 씬 다음에 투 부정사라니까? 그럼 헤드가 아니라 헤프라는 거지. 윤이 괜찮을까? 또야? 32쪽에 4번 가볼게요. 투까지 써야 돼. 그러니까 Would you like to have dinner with me tonight? 오늘 나랑 같이 밥 먹을래? I would like to 까지 써야 돼. 나도 I like to have dinner with you. 너와 함께 밥을 먹고 싶지만 뭐, I have a previous 그 다음에 예전에 잡아놨던 약속이 있어. 이런 걸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로 쓸때 to까지 써야 돼. 그게 대부정사야. to까지 써야 돼. 괜찮아? 그 거기까지 써야 돼. 또야? 어디에? 이거 요거? 예. 아마 이거 몰랐을 수도 있을걸요?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잠깐만. 딱. 이게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 Can you give me a pen? 야, 나펜좀 줄래? To 쓸만한 펜 좀? 내가 이거 가지고 써야 되거든. To write with라고 물어봐야 돼. 야, 이거 write on은 왜안 되냐면, write on 이거 펜이 요 뒤에 온다고 생각해봐. on 뒤에. 펜 위에 쓴다고? 그게 이상해. 만약에 여기에 페이퍼야. 그럼 온이 맞아. 왜냐? 페이퍼 위에다가 쓰는 거. 야, 나 페이퍼 좀 줄래? Write on? 그때 write on이라고 물어봐야 돼. 페이퍼 위에다가 쓰는 거니까. 근데 지금 여기 펜이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with로 가야 된다라는 거야. 펜으로 쓰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요거 드링크거든요? 그냥 드링크 다음에 밀크 바로 뒤에 와도 되잖아. 드링크 밀크 바로 쓰잖아. 얘는 굳이 전치사가 필요하지 않아. 근데 얘는 또 sit on을 써야 돼. 왜? 어디 앉다라고 했을 때 sit 체어야? sit on the 체어야? on the 체어라고 쓰잖아요. on을 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또 on까지 쓰는 거야. 괜찮을까? 또 얘는 read만 써도 돼. 왜냐? 그냥 read 매거진이니까. 매거진은 읽다. 이렇게 그냥 쓰는 거니까. 다음에 얘는 where요? Evil old. 그냥 wear clothes. 옷을 바로 입는 거잖아. 뭐 굳이 전치사 필요한 거? 안 필요하다라는 거지. 괜찮을까?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야.
요거 7번 갑시다. 그럼 이거 지금 한번 해볼 거야. 현채가 간다. 현채야, 지금 잘 나온 것 같아. He랑 seem 투부정사 이렇게 나왔으니까 투부정사로 잘 썼은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이제 이때수로 바꾸면 될것 같고, 여기 가운데 뭐 쓰냐는 건데, 이거는 doesn't seem 그대로 내려오면 돼. doesn't seem 그대로 잘 내려왔어. doesn't seem이라고 이거는 잘 내려온 것 같고, doesn't seem이라고 잘 내려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무슨 시제를 써야 되는 거야? 여기 현재 시제. seem to 부정사야. to have pp가 나왔어. 그럼 여기 무슨 시제야? 괜찮아. to have pp야. 그러면 같은 시제야, 앞선 시제야? 여기 부분? 앞선 시제야. 그럼 무슨 시제 써준대? 과거 아니면 과거 완료? 현재의 앞선 시제. 기준점의 앞선 시제라고 했으니까. 여기 과거 시제 써주면 되는 거야. 과거 완료가 아니라 그냥 과거. 그럼 뭐야? 그냥 헤드. 괜찮아요? 응. 기준점보다 to have pp가 나왔으면 앞선 시제 걸 써주자고. 하나? 또요. 33쪽에 10번 가볼게요. 얘도 똑같아. 우선은 B는 금방 고르니까 B 바로 가볼게요. B는 루드는 무례한이라는 사람의 성격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걸 안 써요. 오브를 쓰는 거지. 야, 그렇게 하다니 이 친구 진짜 루드하다. 이렇게 썼을 때 친구의 성격 형용사이기 때문에 오브를 쓰거든요. 그럼 알파벳 E를 한번 바꿔볼 거예요. 이 중에서 힌트가 있었는데 아마 찾기 힘들었을 거예요. 얘요. 웬영. 이게 뭐냐면, it seems that, 보인 것처럼 보이냐면, 야, 네 아빠가 had been handsome, when young, 어리셨을 때, 어렸을 때 굉장히 잘생기셨던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보이는 건 현재일 수 있죠. 보인다. 는 현재일 수 있어요. 근데, when young, 아빠가 어리셨을 때 되게 잘생기셨던 것처럼 보인다는 거잖아. 근데 여기 갑자기 has pp를 쓴다고요? 현재 완료요? 과거부터 지금 이게 왜 나오냐는 거지 갑자기. 그냥 무슨 시제 쓰면 될것 같아? 그냥 was. 과거 시제 있잖아 여기. 그냥 was. 야, 니 dad was handsome. 어렸을 때. 어렸을 때 was handsome. 되게 잘생기셨다. 대쪽인 것처럼 보인다. 그냥 이렇게 끝내버리면 되지. 뭐하래. 굳이 현재 완료를 쓰냐는 거지. 어렸을 때라고 정확하게 과거 시점도 써줬는데. 괜찮을까? 네. 또요. 33쪽에 14번이요. 23쪽에 14번. 갈게요. honey, are you okay? 괜찮아? 네 데드가 이제 pretty worried about you. 너에 대해서 지금 엄청 많이 걱정하고 있어. Mom, I'm okay. 괜찮아요. Please tell daddy한테 지금 뭐라고 말해주냐면은 뭐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해주세요. I'm doing fine. I'm meaning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했는데요. 엄마가 사용한 단어를 변형을 해가지고 새 단어로 쓰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엄마가 쓴것 중에 worried를 변형을 한 거겠죠? 각 단어는 세 글자, 두 글자, 다섯 글자로 꼭 쓰라고 해. 조건도 겁나 친절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please tell daddy에게 not to worry about me, not to worry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to 부정사 앞에다가 부정 붙여가지고 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좀 해줘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원래 tell은 목적어에게 to 부정사 하나라고 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아빠한테 걱정하지 말아달라고 말해줘 이렇게 이제 갔겠죠. 또야. 15번. 여기 15번 가볼게요. 간다. 이거 15번은 누가 한번 해볼 거냐면 한빈이가 할 거야. 한빈아. 바꿀 거야. 더 키드 나왔고 투부정사 나온 것까지 괜찮은 것 같아. 이때 이렇게 이제 바꾸면 되는 거야. 쌤이 뭐라 그랬어? 시제는 그대로 내려온다 그랬어. appeared 그대로 내려왔어.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얘는 그대로 내려왔고 얘는 지금 to have pp가 왔네. 여기 무슨 시제 와야 되냐? 기준점에.
앞선 시기가 기준점이랑 똑같은 시점이야? 기준점보다 앞선 시점. 그럼 무슨 시점 와야 돼? 과거 완료 시점 오면 된다고요. 우리 계속 반복하는 거 똑같잖아요. 기준점은 과거. 근데 2FPP네? 그거보다 앞선 시기. 과거 완료를 쓰면 된다고. 여기 과거 완료 썼네. FPP. 과거 완료. 됐을까? 똑같아. 계속 똑같아. 또야. 이쪽에 22번이요. 저 이거 21번이랑 22번이랑 같이 갈게요. 왜냐면 21, 2번 둘 다 질문을 한 친구들도 있었고 내용이 뭔지 모르겠대요. 예, 약간 그래가지고 저는 같이 그냥 한번 봐드릴게요. 갑니다. 린드세이가 헤드 어떤 주였냐면은 진짜 어프, 어프는 끔찍한이란 뜻이고 끔찍한 주말을 보냈어. 그녀의 엄마 아빠는 웬수 오타와로 갔고 오타와 뭐 그냥 그 지역 이름이에요. 투피지 그녀의 그 고모 보러. But 근데 she stay home. 걔는 집에 있었어. 지난주 토요일에 she went down. 어디로 내려갔냐면은 지하실로 내려갔어. To do 뭐 하려고? Do the laundry 하려고. 이게 do the laundry 빨래 하려고 내려갔다는 거야. 그래서 she went back upstairs. 다시 위층으로 올라왔거든. But 근데 도어가 was locked. 완전 잡힌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다행히 fortunately 다행히 린드세이는 found 뭘 발견했냐면 some food to eat 먹을 만한 푸드를 그래도 몇 개는 발견을 했습니다. 다행이죠. 그리고 there were extra groceries도 있더라 in the basement. 그러니까 이 지하실에 식료품이란 뜻이거든요. extra는 extra가 추가 여분의 grocery가 그 식료품이니까 추가 식료품 같은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she 그래서 뭘 했냐면은 그냥 바닥에다가 본인의 라운드리에서부터 그 빨래감에서 그냥 몇 가지 옷가지를 내려놨다는 뜻이야. 이거 노타야. 내려놨어. 그리고 그냥 슬랩트 잠들었어. on them 그 위에. 그러니까 추우니까 그냥 빨랫감을 위에 두고 그냥 잔 거지. 이렇게 이제 간 거야. 지금 문은 잠겼겠다. 이 상황이 뭐 이거 노타라고 해석을 한 거야. 근데 내가 이거 같이 해결해 줄게. 저 이거 진짜 무조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거든요. 두 개 쓸게요. 라이, 레이, 레인 하나랑요. 레이, 레이드, 레이드가 있어요. 예, 눕다. 자동사예요. 그냥. 나 누워있어. 그냥 나 눕다. 뒤에 뭐 안 붙여. 그냥 나 누운 거야. 얜 노타야. 파동사야.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옷가지를 바닥 위에 놨다. 목적어가 와야 돼요. 그럼 여기서. 레이 뭐가 틀렸어요, 쌤? 시제 보여? 그녀는 잠이 들었다, 놨다. 다 과거 시제인 거 보이시죠? slept. 그럼 여기에서 3단 변화 중에서 현재 과거 PP잖아요. 그럼 여기 부분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레이로 나오면 얘라고? 눕다라고요? 아니요. 노타잖아요, 여기. 옷가지를 노타라며. 그럼 레이드로 바뀌어야 되네. 레이가 아니라. 됐을까? 이거 그래서 기본으로 그냥 세 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왜 갑자기 얘가 화면이. 네, 이 3단 변화는 그냥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레이를 뭐로 바꾸신다? 레이드로 바꾸시면 되겠죠. 겁나 느리네 갑자기. 왜 이래? 왜 이래? 갑자기 화면이 조금 느려지네요. 또요. 아, 그 다음에. 그래서 다음날 early Sunday morning에 그녀의 엄마 아빠가 came home 집에 와가지고 and found her. 그녀가 그 지하실에서 잠이 든, 이거 지가 자는 거야. 그 sleeping이야. 지가 잠든 거. 이거 PP로 굳이 쓸 필요 없어. 지가 자는 건데 뭐. 자고 있는 그녀를 발견한 거야. 슬리핑하고 있는. 그래서 그녀의 파더가 said 이렇게 말해서 야 지난밤에 we called you. 우리가 너한테 전화를 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뭘 하려고요? 이거 to have seen으로 굳이 풀 필요 없는데 그냥 to see로 하면 되는데 보려고. 왜 전화했겠냐? to see. 확인하려고. 없죠. if everything was okay. 야, 딸, 집 잘 지키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전화하려고 했겠지. to see if everything was okay 하려고. 근데 but you didn't answer the phone. 넌 지금 대답을 하지 않더라.
그래서 we have come back as soon as possible. 우리 가능한 한 빨리 컴백 온 거다. We are just relieved. 우리 너무 안심이 된다. That you are alive. 네가 이제 괜찮은 거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그래서 총 B와 C와 D가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밑에 거는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약하고자 한다면 린드세이는 갇혔었다. 지하실에서 웬 언제 그 이제 밑에 다운스테어로 내려갔을 때 뭐 하려고? To do the laundry를 하려고 내려간 거잖아. 이렇게 이제 갔고요. 근데 그녀의 엄마 아빠는 came back home next day. 다음날 왔다. Because 왜냐면 she didn't answer the phone. Answer the phone 하지 않았으니까 빨리 다음날 오신 거죠. 뭐. 괜찮을까요? 네. 또요. 요거 8번 말하는 거죠? 8번 맞아요? 네. 오케이. 18번. 요거. 아, 근데 내가 이런 뭐 있던 걸 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지금 보시면은 he만 수지가 has something 뭘 갖고 있냐면은 has 수지는 가지고 있다 something important to tell you 너에게 말할 만한 something 해가지고 얘만 형용사적 용법이고요 나머지는 다 부사적 용법이더라고요 그랜마는 will go to Japan으로 가실 거예요 오지마를 보러 목적 있죠. 다음 낸시가 그에게 전화를 했어 질문하려고 목적 D번 Oh, she finally came here 그녀는 마침내 여기에 왔네 이거 하려고 한국어 공부하려고 목적 다음 Will은 그 가게를 갈 거야 밀크를 사러 목적 나머지 다 목적 B만 형용사 그럼 이제 G, N, O, W 요걸로 요거를 이제 넣어라 아, 이렇게 가주시면 됐었던 부분이었다 또야 19번 역시나 마찬가지로 얘를 한 번 더 맞지? 요거 한 번 더 할 건데요 시제 살려야겠죠? 이거지 cruel 야 내 시스터가 delete my secret folder 나의 secret folder를 지금 삭제해버렸어 정말 잔인해 뭐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래서 it was cruel of my sister가 이거 하다니 to have deleted 이 부분 하다니 정말 잔인해 라는 식으로 이제 간 건데요 이게 지금 여기서 이거를 한번 좀 더 포인트 얘 왜 to have deleted야? 왜 to 부정사 중에서 또 to have pp라는 거죠? 왜 to have pp인 거죠? 시제가 삭제한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잔인해 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삭제한 게 먼저라서 to have pp 여기가 먼저 시점 그래서 to have pp 이건 밑에 위에 거랑 같이 똑같이 전환하라고 했으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해 또 괜찮나? 뭐 할 만한 거 거의 다 하긴 했는데 뭐 대부분 질문이 비슷비슷하게 오기 때문에 뭐 이제 꼼꼼하게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혹시나 뭐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미처 질문을 못했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사진으로 카톡 찍거나 뭐 오답 보시면서 아 이건 모르겠다 다시 봐도 이러시면은 질문하셔도 괜찮으니까 꼼꼼하게 보시면서 지금 제가 그때 계속 말했죠? 그나마 지금이 진짜 다지면서 가질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보시고 오답하시고 다시 보시고 오답도 한번 확인하시고 예. 이해도 하고 넘어가고 이런 게 필요해요. 오케이 쉽시다. 10분. 아, 중 같은 경우는 구두 볼 거나 아니면 그럴 거면은 빨리빨리 봐도 돼.